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탑, 폭탑! 자, 오늘은요, 11월 커플분들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럴 리딩이고요. 꼭 커플분들이 아니셔도요. 자, 그 사람의 속마음과 앞으로 두분 사이의 관계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이 리딩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11월 커플이신 분들, 그리고, 커플이 꼭 아니어도요, 누군가의 속마음과 두분 사이의 관계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이 타로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집중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셨나요? 가볼게요. 폭탄, 폭탄!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11월 커플분들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11월 첫 번째 선택지, 예, 커플 연애운인데요. 제외하신 거 맞으신가요? 요거는 제외하신 커플 분이시겠네요. 근데요, 되게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가 있고요. 예,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예, 타로가 있습니다. 두분 사이는 제외하셨고요. 종교적으로 맺어져 있다. 예. 이거는요, 꼭 종교적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조금 헤어지셨다가 다시 만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직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다는 의미가 솔직히 속을 좀 모르겠네요. 자, 아직 더블 미션이라는 자, 의미의 타로까지 나와줬어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분이 아직까지는 좀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댄스라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차차 나아질 것이고, 차차 나아지신다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은 즐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불안하시고, 못 믿었고, 걱정돼서 서먹서먹하고, 내가 이 마음을 열어도 되나, 제가 정말 나한테 돌아온 게 맞나?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런 생각은 걷어두세요. 걷어두시고요. 지금은 일단 예.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고요. 예. 뭐 그분이 예, 어리석음의 타로 있고 더블 미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설사 다른 여자가 있을지언정 지금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거를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사제입니다. 오히려 예민하게 그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데 예민하게 뭐 트집 잡으시고 그리고 자꾸 체크하려고 하시고 그러면은요 이분이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왔다가 열 걸음 뒤로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예, 옆에 있지만 옆에 없는 것 같고, 웃고 있지만, 예, 속마음을 모르겠고, 예,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건, 예, 여러분이 너무 앞서 나가신 걸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설사, 그분에게 여자가 있고, 그분이 의심스럽고, 더블 미션, 양다리랑 의미죠. 예. 아, 이거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다시 만나고 이런 건 좋지만 사람을 커플인데도 연애를 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좀 괴롭혀요.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이 새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쪼아요. 고민되게, 걱정되게 계속 이렇게 쪼옵니다.
자, 그러지 마세요. 일단은, 예, 모든 의심을 거두시고요. 예,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진실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이 11월 한 달에 두분 사이가, 예, 커플이시지만, 뭔가 커플이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발전이 안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11월에는 많은 거 바라지 마십시오. 다시 만나셨다는 거. 그거 하나 제 축하드리고요. 자, 댄스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너무 체크한다든가, 숨통을 조인다든지,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예, 댄스입니다. 11월 한 달은, 예, 더 친해지셔야 돼요. 관계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만나 제외하셨지만, 아직 대면대면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좀 믿었지 못하고 의심하는 만큼 상대방도 여러분을 조금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인데, 먼저 여러분께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고민할 시간에 시간이 아깝습니다. 댄스 그분하고 춤을 추세요. 다행스러운 거는 부정적인 타로가 안 보이죠? 예, 악마라든지 뭐 그런 거 없다는 거는, 예, 11월 한 달간에 여러분 두분 사이에서 무언가 사건 사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다행스럽고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은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믿음. 무언가 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그런 찜찜함. 나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고 있을 거라는, 다른 이성을 비교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예. 그리고 좀 이분이 좀 의심 가는 행동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고요. 그거 하나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댄스입니다. 댄스. 의심하고 걱정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사제예요. 여러분께서 그분을 잡으신다면, 그분을 닥달하신다면, 예, 서로 간에 더 서먹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그런, 예, 예민하고 날카로운 마음은 거두시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그게 11월이 되시, 그렇게 11월을 보내셔야 되시고요. 여기 이렇게. 11월은 크게 사건, 사고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여시고, 예, 그분과 같이 이 순간을 즐긴다. 그렇게 보시면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예,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직은 제외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대면대면 합니다.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다. 뭘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인데요.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다. 어차피 커플 되셨고요. 예, 지금 와서 의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자, 전차에 전차. 두분 사이 관계를 밀어붙이시고요. 뭐 헤어진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분 옆에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옆에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댄스.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시간을 즐기세요. 그게 오히려 전차 두분 사이를 좀더 발전시키는 방법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1월 커플이신 분들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 선택지예요. 자, 11월 커플이신 분들의 연애운이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집중입니다. 자, 요게 화해와 용서를 뜻하는 타로이거든요. 자, 그리고 커뮤니티란 타로에 여기 나비도 있고요.
무지개도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인기가 많고요. 근데 뭐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예. 지금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하지 못하세요, 여러분은. 돌덩이. 예, 이분을 만나시면서도 찜찜합니다. 원숭이 머리, 사람 머리 위에 이 갈라진 돌은 광대의 타로입니다. 예. 광대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 좀 불안하죠? 예. 재미는 있지만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고요. 제가 좀 디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비교하는 거 멈추세요. 주변에 사람들 많다는 거, 이성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정이, 벽난로가 지펴지고 있다는 건요, 여기, 저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건 일도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예. 자, 찔러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계세요. 이건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기 초록색의 타로는요? 초록색은 자연의 타로,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타로이긴 하지만, 자, 이 시기를 놓치신다면, 예. 물이 들어왔을 때, 곡식이 풍성하게 맺혔을 때, 수확의 시기, 이 수확의 시기를 놓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타로, 완성의 타로. 주변에 이성은 많아요. 인기인이에요. 그런데 딱히, 예, 커플은 아니세요. 그냥 솔로예요.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집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창끝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창입니다. 비교하는 걸 멈추십시오. 예. 얘가 더 좋을까? 뭐 제가 더 좋을까? 제가 아니면 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도 같은데 뭔가 제로 결말을 짓기에는 아쉽다. 그러면서 예,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예, 연애 쪽으로 발을 넓히시려고 하는 여러분이에요. 물론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예,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멈추셔야 될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타로가 지금 딱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커플 연애운이고요. 예, 여러분 자칫 하다가는 11월 달에 그분이 이렇게 예, 여러분을 이런 창으로 찌를 수가 있습니다. 예. 비교한다는 거 그분도 어느 정도는 요 정도 타로가 나왔다는 건 어슴풀에 예,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비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화해와 치유, 용서 뭐 이런 타로 여러분이 예,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분을 좀 받아주셨어요. 처음에는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나도 솔탈 한번 해보자. 예. 자, 대승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움이 커지시나요? 그거는 이분의 문제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야 뭐 그 상대방이 나한테 믿음을 못 주고 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라고 생각 예 그런 핑계를 대시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핑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예 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왠지 나주기에는 내가 갖기에는 조금 예 거시기 하고 남주기에는 예 또 이게 또 예 그렇단 말이죠. 자꾸 다른 데에서 인연을 찾지 마십시오. 나쁘지 않은 인연이에요. 예. 혹시라도 헤어짐을 예 그래서 헤어짐을 생각하신다면 저는요 비추예요. 11월 달에는 헤어지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로 헤어지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이너스예요.
일단은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 싹 정리하시고 이분하고 좀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다음에 한 스텝 나아가시는 거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부정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고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연애 커플이시지만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된 여러분 지금 제대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상대방 이성이 죄송합니다. 살짝 피해자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커플이신 분들 11월 집중입니다. 집중.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그러니까요. 자꾸 비밀을 만드시는 게 여러분이에요. 어떤 비밀도 갖지 마시래요. 자, 요겁니다. 사랑의 타로. 이미 사랑은 이루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사람이 내가 뭔가 가지게 되면은, 다른, 왠지 다른 게더커 보이고, 그죠? 그러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워워. 이건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조언이에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11월 커플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에 집중해서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11월에 커플 연애운이고요. 세 번째 선택지 기회 타로 있고요. 그리고 자.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 있습니다. 요거 초록색, 그리고 하늘색. 요거 느낌이 어떠세요? 자, 타로는요, 여러분이 그냥 딱 보셨을 때,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따뜻하다, 차갑다, 뭐 그런 아무 이유 없이 머리를 스치는 그런 이미지, 느낌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별거 없어 보이죠? 맞아요. 11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자, 커플이시면 사랑사랑하고 러브러브하고 자, 그래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냥 요런 타로가 나오네요. 그런 것 같아요. 썸이나 짝남일 때가 더 재밌습니다. 그죠? 막상 커플이 되시면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 복잡해요. 마녀예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업지가 못합니다. 근데 믿업지가 못하는 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지만 그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뭐 카톡을 보낸다. 그럼 괜히 내가 바쁜데 보내는 거 아니야? 막 진짜 그런 생각. 그리고 왜 전화를 안 할까? 왜 얘는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할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서로가 스타일을 아직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걸 맞춰가는 시기가 11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회는 떴어요. 그거는 두분 사이가 커플이 되신 거죠.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커플이지만 커플이 아닌 듯해요. 좀 조심스러워요. 여사제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급하시네요. 그분은 여러분을 요건 여러 그분은 표범이에요. 표범. 그리고 여사제예요. 여사제 표범이 만났으니 밀당 자존심 싸움 어마어마하겠죠. 서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 안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얘기해 주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창피하대요. 그거는 이두분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네요. 이건 밀당인데, 이 밀당은 아니, 이 밀당, 아, 이걸 밀당으로 표현해야 되나?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예. 일단은 말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예. 그걸 얘기하면은 왠지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상대방을 좋아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두 분이에요. 용서와, 예, 이해의 타로가 나와줬는데, 두 분은 어차피, 예, 서로 간에, 예, 마음속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아픔이라든지, 예, 다 마찬가지겠죠. 예, 사랑의 어떤 쓰린, 예, 추억이 있습니다. 그거를 잊고서 시작하려고 해요. 예,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두분 다, 그죠? 자, 그래서 서로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뭐, 선을 통해서, 뭐, 소개팅? 뭐, 이런 거 통해서 만나셨나요? 예. 자, 서로에게, 예, 더 집중하려고 하는 두 사람인데, 예. 그래서 기회네요. 예. 소개팅이나, 뭐, 한발더 나아가 선,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중매까지는 넘어갔죠. 예. 중신, 중매까지는 넘어간 거고요. 어쨌든, 두분 사이는 어느 정도, 예, 서로, 예, 뭐, 연애나 이런 걸 넘어서, 결혼이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만나셨네요. 스타일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11월 한 달간은, 예, 맞춰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존심 싸움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 그리고 여기 돌덩이에요. 자존심 싸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아예 발전이 없습니다. 자, 여기, 요 타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타로예요. 자, 어떠신가요? 예. 저 멀리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더 웨이래요, 온더 웨이. 자, 여러분이 가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으니 아예 그냥 지금 이 타로를 보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어버리세요. 예. 탁 터놓고, 솔직히 얘기합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스타일이고, 너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서로의 간을 보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너도 까라. 나도 까겠다. 그래서 다, 술술술술 다 얘기하시고. 뭐, 근데, 너무 까버리면 서로에 대한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흥미도가 완전 하락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런 걸 까는 게 나아요. 비밀 다 까고, 테이블 위에다 다 놓고, 정리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두 분이세요. 자, 이 타로를 보시는 거 정말 잘하셨고요. 11월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두 분입니다. 뭐, 각자의 뭐, 사랑에 대한 아픔 같은 건다 있는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 두 분이 만나서 잘 해보자 하고서 인연이 지금 이어진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는 거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을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상대방은 차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리드해서 이끌어 나가세요. 그분은 겉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을, 예, 한테 마음이 절대 없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가셔야 돼요. 아, 저 사람 너 이제 시큰둥하고, 응?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괜히 뭐가, 뭐 아쉽, 내가 괜히 막 아쉬운 사람처럼 이렇게까지 사람을 만나야 돼? 예, 만나셔야 되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값도 없고, 을도 없고, 이분이 겉으로만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두분 사이 잘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이 뭐 타로를 먼저 이거 보시고 좀 내다 봤으니까요. 예. 먼저 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거 필요합니다.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정보책을 만나라. 그죠? 정보책을 만나라. 여러분을 소개시켜 준그 사람. 예.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예, 너무 간만 보지 마시고 직접, 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SNS를 한번 보는 거, 그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감정을 상징하는 여왕이 여기 컵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조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거 그냥 솔직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세요. 커플, 지금 조금 리드하셔야 되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거 절대로 뭐을 되는 거 아니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11월 커플이신 분들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11월에 커플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예, 커플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여기 댕댕이 나왔고요. 태양의 타로 나왔다면은 예, 전혀 걱정할 거 없으시고요. 베리순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고, 예, 내 안에 사원을 세우다라는 타로예요. 자,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슥 타로를 한번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슬로우 다운이에요. 슬로우 다운. 예. 자, 이분 여러분들을 그만큼 많이 좋아하나 봐요. 예, 그게 무슨 의미냐? 굉장히 급하시고요. 연하고요. 예, 그리고 태양이고, 예, 막 들이댑니다. 오히려 이 속도 조절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시고요. 슬로우 다운. 11월이에요. 그게 11월. 자,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직 충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짜고짜 대문을 부시고, 예, 벽을 부시고 막 들어와요. 자, 요럴 때는 예, 이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예, 그게 무슨 의미냐? 스킨십이나 뭐 이런 게 너무 급할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댕댕이가 나왔어요. 악마나 이런 게 나왔다면은 제가 이 연애는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라고 그분의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 댕댕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의 향한 마음은 또 태양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 맞고 뭐 오래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것도 맞고요. 그런데 자. 급해요. 베리순이에요. 뭐 연하라서 그런가요? 막 들이댑니다. 그게 탐탁치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얘는 나를 좋아서 만나는 건지 나랑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건지 좀 불안하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예, 너무 지나칠 만큼 여러분은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 제가 요거 악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경고나 조언의 타로는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천천히 좀 속도 조절만 해 나가시면 되십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예. 그건 뭐 그런 게 없어도 좀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조금 말이, 예,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마음이 너무 급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마음을 좀 닫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심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은 오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태양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인 것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인 것도 맞고요. 다만 11월, 무언가 이벤트 있으신가요? 생일이라든지 뭐 하여튼 연말이 다가와서 그러는지 이번 달에 특히 더 심하시네요. 예. 뭐 스킨십이라든지 진도를 너무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거는 예, 제가 예, 댕댕이 있으니까 강아지 있으니까 뭐 불안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도 그 사람과 맞춰서 속도를 좀 맞춰주세요. 보조를 맞추시되 조금, 예, 너무 급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 또, 예, 이게 재밌는 타로입니다. 재밌다? 예. 이 벽을 치시는 것과, 예, 속도 조절해서 보조를 맞춰서 나가시는 거. 그건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벽을 치시면 이분 입장에서는, 아, 뭐야, 이거 나를 뭐 바보로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천천히 뭐 이렇게 같이 맞춰 나가세요. 그럼 돼요. 이거 너무 뭐 거부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연하라서 그런가 봐요. 마음이 급하나 봐요. 예, 그죠? 예. 그만큼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 그게 11월이에요. 이 11월 커플이신 분들, 예. 너무 훅 들어옵니다. 벽을 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긍정적으로 봐주실 면도 있는 거예요. 예. 자연스러운 겁니다. 베리슨. 예.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을 너무, 예,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예, 갑의 위치에 서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여기 시뻘건 눈동자의 곰이잖아요.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차라리 이렇게 추진력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거를, 예, 조금만, 예, 속도 조절하는 게 여러분, 현명한 여러분의 입장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벽을 칠 것도 없고요. 예. 그분의 행동을 나쁘게만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게더 좋은 면, 긍정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1월 달에 태양이 있으니까 두분 사이는 한 계단이 아니라 두 계단, 세 계단 앞으로 나가실 거고요. 자, 그분은, 예, 여러분과 오래 가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니까요. 예, 이거 여러분 생각 잘하셔야 돼요. 짧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은. 이미 마음을 오래 만나는 걸로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생각 잘해서 이분을 만나셔야지 짧게 만나고 그럴 사람으로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참고 해 주시고요. 11월, 예, 어쨌든 예, 좀 급하네요, 이분. 무언가 이벤트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급하게 나올 것이다. 예, 그런 거에 너무 벽을 치지 마시고 좀 보조를 맞춰 주셔라.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잠시만요. 게임처럼 즐겨라. 그쵸? 게임처럼 즐기는 거예요. 뭐 벽을 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11월 재밌으시겠네요. 아, 예, 게임처럼 즐겨라. 그쵸? 예. 아, 좋은데요? 뭔가, 예.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번 한 달. 그렇지 않나요? 예. 자, 그 때가 오고 있습니다요. 여러분은 어차피 진도를 빼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강아지 있고, 태양 있으면요. 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예. 자. 11월 응원 드릴게요. 커플이신 분들, 예, 좋습니다. 복탑.